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화요일 기초 제품 설명을 하게 된 노아은 샤론로즈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 제가 비전을 봤던 부분이 저는 마케팅 플랜보다는 바로 제품력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 애터미에서 해모임과 앱솔루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와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들어있는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화장품에 저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지? 와,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 지금은 사관왕의 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상도 받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와, 저 기술 진짜 대박이다. 저런 화장품에 저런 기술이 들어갔는데 저가 거기에 팔린다면 이거 당연히 되는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에서는 처음에 저는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는 데는 한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 마케팅 플랜을 돌리는 동력인 애터미의 제품력이 뒷받침된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애터미 사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제목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항상 애터미 제가 그 느꼈던 감동, 앱솔루트 화장품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자세하게 저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정말 그런 기회가 너무 필요했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구조인지 애터미 트리플 크라운이 왜 트리가 붙는지, 네, 테트라는 왜 테트라인지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터미 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으면 좋은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은 첫 번째 특징은 디에이징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디에이징 화장품을 정확하게 뭐라 설명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선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올해로 아직 만 나이로 치지 않았을 때, 지금 1월 달이 되었잖아요? 제가 올해로 31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뭐냐? 작년에 30살이었던 저를 올해도 30살, 내년도 30살, 그 다음에도 30살. 네, 그대로 저의 노화를 멈춰주는 게 바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고요. 디에이징이란 무엇이냐? 제가 작년에는 30살이었지만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계속 쓰니까 디에이징이 되어서 올해는 29살, 내년에는 28살. 이렇게 이미 진행된 노화까지도 점점점 줄여드는 거. 그게 바로 디에이징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과 이 디에이징, 앱솔루트는 단순히 안티에이징 화장품에만 머물렀다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디에이징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에이징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피부 안쪽 노화에 관여하는 DEJ 및 피부 턴오버 주기 등 직접적으로 노화에 관여하는 피부 요소들에 대한 특별 관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DEJ, 이게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이게 피부 노화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네, 저희 피부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애터미 앱솔루트가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 이 기술들 있잖아요. 고순도 정제 기술. 이미 산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생허브에서 추출해내는 고순도 정제 기술, 네, 후리쉬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 다중 액정 캡슐 기술. 이것들은 너무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기존의 4대 기술에다가, 그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유용성 성분과 수용성 성분을 둘다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에 넣을 수 있게 이 애터미 앱솔루트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존에 뭐 더페임이나 다른 데 들어갔던 기술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피부는 각각의 막으로 쌓여 있잖아요. 각 세포 세포들도 막으로 쌓여 있고 그 막으로 쌓여 있는 게 바로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은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방산 그리고 안쪽에는 친수성 부분, 그리고 또 밖에 있는 부분은 지방산으로 쌓여 있어서 이 소수성과 친수성, 소수성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세포 안쪽에는 이제 친수성 물질들, 세포 바깥에 이런 친수성 물질들을 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유해 성분을 감싼 것 그게 바로 애터미 다중액정 캡슐 기술입니다. 그래서 피부 친화적인 이 라멜라 구조의 유해 성분이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 막을 이루고 있는 그 막을 그대로 네, 연구를 해서 애터미 그 유효 성분들을 감싸서 만든 게 바로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 속으로 깊숙이까지 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네, 일단은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로 이 기술로 애터미에서 앱솔루트 화장품 말고도 네, 스킨케어 6 시스템 이제 옛날에 더페임이죠. 그 스킨케어 6 시스템에 에센스가 바로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기술로 받은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우리 피부의 구조를 정말 잘 분석해내서 만든 애터미의 과학적인 기술들, 네, 여기서 또 한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에다가 애터미 앱솔루트는 2대 기술을 더했습니다. 셀 액티브 테크놀로지, 셀 액티브 코드. 이 두 가지 기술을 더한 건데요. 그럼 이 각각의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 액티브 코드는 네 가지의 효능 물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효능 물질을 피부 부위와 기능에 맞춰서 복합 솔루션, 얼마이트 코드, 그리고 리프팅에 좋은 리프팅 코드, 그리고 브라이트닝, 미백에 좋은 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한 것이 먼저 셀 액티브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도르민, 루핀 단백질 이 네 가지를 가장 복합 솔루션에 맞게 한 코드, 리프팅에 맞게 한 코드, 그리고 브라이트닝에 맞게 한 코드로 최성으로 배합을 해서 각각 만들어 놓은 것, 배합을 해놓은 것 이게 첫 번째 셀 액티브 코드 기술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점, 바로 EGF 성분입니다. 방금 제가 앞서서 식물성 고순도 EGF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식물성 고순도 EGF가 무엇이냐? 기존에 저희가 많이 만났던 EGF 성분들은 네, 동물성 EGF 성분입니다. 그 동물성 EGF는 무엇이냐? 대장균의 배양 능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배양해낸 거예요. 많이 이렇게 증식해낸 거죠. 대장균의 발효 능력을 이용한 건데 이 식물성 고순도 EGF는 식물의 배양 능력, 식물의 분화 능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식물성 고순도 EGF 성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EGF가 무엇이냐? 에피더머 그로우 팩터라고 해서 저희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피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인데요.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우리 피부가 상처를 입거나 노화가 되거나 이런 손상을 입을 때 이 재생물질이 저희를 치료해줘요. 근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 EGF 성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GF 성분들을 우리를 화장품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탄력이나 이런 재생 능력에 아주 탁월한 게 바로 이 EGF 성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이 식물성 고순도 EGF 성분은 애터미의 특허 물질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애터미만 독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국내에서 식물성 EGF 성분이 들어간 네, 화장품은 유일하게 애터미 앱솔루트에서만 만나실 수 있다. 다른 타사 제품들 중에 EGF 들어가 있던 거, 그거는 대장균의 배양 능력을 활용한, 네, EGF 성분이다. 라는 거, 네, 우선, 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DEJ, 네,
진피와 표피의 경계부를 나누는 게 바로 DJ입니다.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표피고 이게 진피층인데 이거를 꼬불꼬불꼬불 나누고 있는 게 바로 이 DEJ예요. 그래서 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경계부가 바로 DEJ인데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방금 꼬불꼬불꼬불 돼 있는데 이게 노화가 됨에 따라서 점점 평평해져요. 근데 이거를 보충을 해주고 도와줘서 우리 리프팅, 네. 안티에이징, 디에이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애터미 앱솔루트에 들어있는 게 바로 루핀 단백질입니다. 이 루핀 단백질이 DEJ를 강화시키고 부스팅해서 이제 무너진 피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표피와 진피를 나눠주는 이 경계부가 바로 DEJ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만 다뤄드릴 예정이고,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분당탑 뷰티케어 아카데미, 수요일 매주 11시부터 1시까지 시작이 되죠. 지금 딱 두 자리 남았는데 자세하게 좀 더 애터미 화장품과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이 두 자리 남은 거 바로 신청하셔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간단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진피층인데요. 이 진피층의 주요 구성 성분은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기질입니다. 근데 이 진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세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섬유화세포입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세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세포가 이 F로 시작하는 머시기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브로블라스트인데요. 이 섬유화세포가 바로 진피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표피, 이제 우리 피부 바깥에서 우리 피부의 색깔을 이제 또 결정하는 이 표피층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가 각질 형성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 그리고 멜라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 이 표피의 두 가지 이 세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각질 형성 세포는 표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이제 각질층에 존재하고 있고요. 멜라닌 형성 세포는 이게 바로 피부색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표피에는 이 두 가지 세포가 있다라는 거, 네,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티노사이트, 이 두 가지 멜라노사이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작용이 되냐? 제가 방금 최적의 비율로 배합을 한 게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또한 이 각각 리간드와 립세터를 부착을 해서 이 안에 리간드를 부착을 해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이 진피세포 네 진피층에 있는 이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합성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립세터를 연구를 해서 이 리간드를 부착했습니다. 올마이트 코드예요. 이 리간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기술이 저희 앱솔루트 셀 액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리프팅 코드는 아까 제가 각질 형성 세포, 표피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 말씀드렸죠. 이 케라티노사이트 이 세포에 있는 립세터를 연구를 해서 이 립세터에 맞는 리간드를 부착을 했어요. 이 리프팅 코드에. 그래서 이 리프팅 코드에 맞는 게 바로 이 각질 형성 세포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네, 두 번째 셀 액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이고요. 자, 세 번째 브라이트닝 코드는 지금 멜라노사이트라고 표피층에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 멜라노사이트의 립세터를 연구를 해서 리간드를 또 부착을 했습니다. 이 브라이트닝 코드예요. 그래서 이 리간드를 부착을 해서 이 멜라노사이트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저희 앱터미 앱솔루트에 쓰인 기술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랄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저희 도르민 물질을 또한 올마이트 코드, 리프팅 코드, 브라이트닝 코드마다 최적의 각각의 다른 도르민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정말 우리 피부를 최대한 치료할 수 있고, 네, 그 피부에 맞게 최적화된 비율로 우리 피부를 치료해주는 이 기술들이 바로 이 애터미 앱솔루트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랄 게이 리간드와 립세터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더욱더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기술에 놀라실 거예요. 네, 리간드와 립세터가 뭐냐? 제가 아까 다중 액정 캡슐 기술 설명드리면서 우리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세포막으로 쌓여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과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물질 교환을 해야 우리가 뭔가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뭔가 이런 신진 대사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것을 이어주는 게 바로 립세터와 리간드입니다. 네, 립세터는 한마디로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포 표면에 존재해서 이 리간드, 이딱 맞는 열쇠인 리간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외부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간드와 립세터는 굉장히 특이적이에요. 아, 이 립세터가 아무 리간드와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꼭 맞는 리간드만 결합을 하고요. 이 다양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립세터와 리간드가 우리 몸 안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간드, 립세터가, 네,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 영상을, 네, 잠깐, 네, 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세요. There are four types of receptors: ligand-gated receptor, enzyme-linked receptor, G-protein-coupled receptor, intracellular receptors. Receptors have specific site-to-bind-to molecules, or ligand. This is called a lock-and-key model. In ligand-gated receptors, the cell membrane requires specific ligand-gated channels for movement of hydrophilic molecules through it. First, ligand binds to the receptor, then the receptor gate opens. For example, acetylcholine binding to nicotinic receptors. In this example, sodium enters the cell and electrochemical gradient is created, resulting in depolarization.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립세터가 이제 리간드 립세터의 결합은 너무 오히려 보면 너무 어려운 관계로, 네, 가장 간단한, 네, 저희 이온, 네, 리간드 립세터 이제 결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들로 각각의 우리 피부 세포에 맞는, 네, 파이브로블라스트,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에 맞는 이 리간드를 연구를 해서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에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피층에 있는, 네, 케라티노사이트 표피층에 있는, 아, 진피층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표피층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에 각각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기술을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네, 가 받았던 바로 이 기술이 우리가 바로 사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피부 안에 있는 립세터의 그 구조와 리간들을 연구를 해서 화장품 유효 성분을 최적으로 배합을 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게 원래 바로 의약품에만 사용되었던 기술인데, 이거를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가, 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애터미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기술로 사관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듣고 나서, 와, 어떻게 진짜 저런 기술을 애터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대박이다. 저 기술을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200만 원이어도 사서 쓸 텐데,
이걸 19만 8천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애터미 사람들이 내 제품 좋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로 이게 좋은데 저렴한 제품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이 얼마이트 코드, 리프팅 코드, 브라이트닝 코드, 이 효능 성분들, 최적으로 배합한 이 효능 성분들에 리간들을 붙입니다. 리간들을 붙이고, 우리 각각 파이브로블라스트,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에 있는 이 립세터에 맞는 리간들을 각각 붙여서 이것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맞는 게 바로 애터미 셀 액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이다. 그리고, 네, 올마이트 코드는 이제 진피층에 있어서 주름을 케어하고, 리프팅 코드는 케라티노사이트의 표피층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에 들어가서 탄력 저하를 이제 올리고, 그리고 표피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의 브라이트닝 코드가 들어가서 이 다크닝, 네, 피부를 미백을 해주고,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정확하게 효능 성분이 피부에 도달해 타깃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쓰신 분들은 정말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항상 써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써왔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 적이 없었어요, 피부에.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이런 임상들을 네, 토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효과 때문에요. 그래서 애터미 앱솔루트 아이크림 한 통 다 쓰고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장, 과대과장 광고가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로 정말 피부를 디에이징 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에 들어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로 애터미가 이제 받은 사관왕 상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IR52 장영실상.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과학 기술 상입니다.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를 하고, 다양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이들이 주관을 해서 받은 기술상인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네, 화장품이 전 제품, 전 세트가 이 장영실 상을 받았고요. 아까 그 다중 액정 캡슐 기술, 네, 피부 세포막과 똑같은 구조로 유효 성분을 쌓아서 피부 친화적이게 피부 안으로 효능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바로 네, 이 애터미 6 시스템, 애터미 에센스가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로 네, 장영실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에어 쿠션 제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쿠션 제품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제조해내서 유명한 뭐 지금 저희가 뭐 생로랑 쿠션, 뭐 알마니 쿠션 뭐 이렇게 뭐 비싼 제품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쿠션들 다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바로 저희 한국에서 이 에어 쿠션, 이 쿠션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유명한 에어 쿠션 제품도 바로 이 장영실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 한수의 이런 정말 비싼 고가의 에센스들이 바로 장영실 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뭐 5G 기술, 에어컨 기술, 에어컨에 들어가는 기술, 세탁 이런 가전제품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바로 장영실 상을 받은 거고요. 이러한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기술을 바로 애터미 이 화장품이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상은 또한 뭐 연구 개발 분야의 스타 양성소라고 불려요. 그래서 각종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포스코, 이런 각종 네, 사장과 회장님들이 여기서 바로 이러한 상을 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대왕상에 너무 묻혀서 장영실상은 네,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영실상 또한 굉장히 쟁쟁한 상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가 공인 혁신 제품 New Excellent Product NEP 인증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완료한 품질 우수 제품한테 주는 게 바로 NEP 인증인데요. 네, 이거는 관련 법이 있어요. 바로 국가 공인 네, 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대 인증 품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쟁쟁한 전자제품 회사들이 이 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KCC 뭐 이러한 쟁쟁한 네, 전자제품 회사들이 이 NEP 인증을 주로 받았는데요. 애터미 앱솔루트는
바로 이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화장품이라는 네, 것이 되게 기호성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큰 제품이에요. 딱 우리 뭐 에어컨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나 이게 온도 조절 잘 되나 이렇게 딱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그런 특이성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NEP 인증을 받기 어려웠는데 애터미가 우리 정말 효과를 공인화하고 정량화해서 각각의 이런 인증 마크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더마 테스트사에서 안정성, 그리고 효과성, 그리고 국가 공인 품질력까지 이러한 정말 이 기술을 정량화시켜서 이 NE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NEP 인증을 어떻게 화장품 업계 최초로 받을 수 있었냐? 바로 애터미는 정말 우리 화장품의 효과를 공인화시키고 네, 공인화시켜서 이러한 인증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이 NEP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 분야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해서 이것을 네,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NEP 인증을 또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 20% 정도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또한 효과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말 국가에서 인증해주고 국가에서 키워주는 네,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말이죠. 네, 세 번째로는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네, 특허 기술상 네, 세종대왕상입니다. 네, 세종대왕상은 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특허 기술상이란 네,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9년간 77회에 거쳐 총 300건의 우승 발명에 대해서 특허 기술상을 이렇게 수상한 게 바로 특허 기술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대왕상은 세종대왕상 하니까 세종대왕상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종대왕상은 이제 1등한테 붙은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고요. 저희가 그럼 2등, 3등, 4등은 어떤 것들이 받았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상으로는 인공혈관 제조용 3D 프린팅 시스템이 2등상을 받았고요. 3등상으로는 LG생활건강, LG전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이 3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네,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그 기술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모두 굴지에 아주 쟁쟁한 회사들을 제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네, 상, 그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랑 공동으로 수상한 게 바로 한국조폐공사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과 맞먹는 기술이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있는 그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의 많은 화장품들은 정말 유효성분을 그냥 다량으로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100개를 집어넣었으면 한 10개만이라도 흡수되라 라는 심정으로 100개 이렇게 고가의 효능 성분들을 다량으로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부 속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정말 예, 셀렉티브 코드,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기술로 그 피부에 리간들을 부착해 립세터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각각의 그 세포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피부의 효능, 네, 전달 물질의 그 효능,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애터미 셀렉티브에 들어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애터미가 지금 세계 인류 상품,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은 이 세계 인류 상품이 어떤 네, 상품인지 네,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세계 인류 상품 K브랜드 시대를 열어갑니다. 산업부는 점유율 1에서 5위에 해당하고 시장 수출 규모를 충족하는 상품과 7년 내 가능한 상품 기업을 선정하여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에 신규 선정된 세계 인류 상품은 현재 세계 인류 상품 21개 품목, 29개 자사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45개 품목, 52개 사였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분야가 1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물화학 분야 10개 품목, 보건산업 분야 8개 품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강소, 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의 다양한 매체와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 인류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차세대 네, 세계 인류 상품은 바로 무엇이냐? 7년 안에 네, 세계를 휩쓸 탑5 안에 들 상품들한테 주는 상이 바로 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상품인데요. 그거를 바로 애터미가 탔다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원래는 전자제품들이 주로 이 상을 많이 탑니다. 근데 화장품, 에서 저희 애터미가 그 상을 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 화장품이 정말 과학 기술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조금 더 저는 정말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시다 보면 내 친구 걔는 200만 원짜리 쓰는 애라서 애터미 안 쓸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애터미는 그 2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뒤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정말 그 200만 원짜리 화장품을 19만 8천 원에 파는 제품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그 원자료 값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보통 5%에서 10% 정도라고 해요. 근데 애터미의 우리 매출액 대비 네, 원재료 비율이 어떻게 되죠? 46%잖아요. 그러면 원래 애터미에서 팔리고 있는 그 애터미 화장품에 곱하기 4에서 8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8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그 화장품과 어깨를 견주어서 우리 정말 시중에서 팔면 그 정도 가격대에 팔릴 화장품을 애터미에서 19만 8천 원에 팔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그런 고가 제품 쓰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 야 너 원래 200만원짜리 쓸 거 내가 20만원에 180만원 아껴줬네? 야 그럼 100만원은 너 용돈하고 80만원치 나 밥 사줘.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네,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 우리 19만 8천원짜리 애터미 화장품에 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오늘 잘 이해하셨다면 정말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꼭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 명절 선물 세트 추첨 및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선 애터미 사업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으로 설 선물 세트 돌리셔야 합니다. 네, 저희 주력 제품을 많은 분들에게 써보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선물 세트를 돌린다면 우리 애터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주력 제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자들은 그러셔야 되고요. 근데 가끔 소비자분들 중에서 나 우리 직원들 100명한테 돌릴 2만 원 이하의 제품을 찾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걸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대량 구매 고객 추천 선물 세트 2만 원 이하로 이제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이요. 네, 첫 번째로는 다시마 간장이 있고요. 밭속 포도씨유 그리고 미네랄 원당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손잡이도 달려 있고 그리고 선물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던 제품이거든요. 특히 다시마 간장 같은 경우에는 만 원도 안 하잖아요. 만 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작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으세요. 이 다시마 간장을 사러. 작년에 명절 때 선물을 받으셨대요. 너무 맛있었대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소문을 하다가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세트 돌리실 때도 꼭 먹어보고 괜찮으면 나한테 사라 라는 말 꼭 이렇게 명함 하나씩 꼭 같이 건네주는 센스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잘 나가는 제품들은 이제 2만 원 이하 중에서 스피마 타월 세트. 저희 타월 세트 써보시면 정말 최고급 타월 세트예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털도 안 빠지거든요. 네, 저희 수피마 타월 세트가 15,800원이고요. 엑스트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오랄 케어 기프트 세트 이러한 것들이 이제 2만 원 이하로 좀 대량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해주기 좋을 만한 제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 쇼핑몰에서 명절 특
특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하나 카드로 구매하시면 캐시백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홍삼단인데요. 홍삼단은 4만 PB였죠, 원래. 근데 PB, 5만 PB로 PV를 업해줄 뿐만 아니라 10% 또 캐시백 또한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기농 발효논인데요. 유기농 발효논이도 24,000 PB를 네, 4,000 PB 업해서 28,000 PB에 네, 10%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 또한 20%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세럼 미스트도 20% 캐시백. 그리고 앱솔루트 리셋밤도 10% 캐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 뭐 선물 드릴 제품들, 이런 캐시백 받는 제품들로 네, 선물 드리면 또 저희한테 굉장히 좋겠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또 3+1, 2+1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애터미 해양심충수 1.2리터가 3+1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안 그래도 해양심충수 많이 먹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애터미 다시팩이 2+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특별관으로 이번에는 PV를 업해주는 네, 제품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첫 번째, 네, 바나바 홍삼이 15,000 PB에서 18,000 PB로 PV를 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삼 징계 선물 세트가 35,000 PB에서 4만 PB로 PV를 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착한 곰탕이 네, 1,800 PB에서 무려 2배, 3,600 PB로 네, 또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가장 자주 사셨던 제품들, 이러한 혜택들 누려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누카꿀이 PV업 무료 배송 스푼 증정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누카꿀 정말 애터미 마누카꿀 정말 고품질의 제품인데 너무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네, 이렇게 무료 배송에 스푼에 그리고 PV업까지 해주는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많이들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한 집씩 주소지로 해서 보낼 거야. 그래서 무료 배송 가능하면 좋겠어. 근데 선물답게 부피감도 좀 있으면 좋겠어 라는 제품들이 있으시죠?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PV는 높지 않아도 이제 선물 세트하기 좋은 그런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터미 강고등어 그리고 라면 그리고 화장실 선물 세트가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3만원 무료 배송이 끝나고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 되도록 이제 무료 배송이 정상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제품들은 개별 배송이기 때문에 네, 5만원이 넘지 않아도 네, 한 집당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화장지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애터미 화장지 물티슈 다 품질 좋은 거 아는데 부피감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굉장히 선물 받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이런 제품들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애터미 착한 왕교자 세트, 착한 만두 세트도 있고 왕교자 세트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의 입맛과 취향이긴 하지만 만두 세트 말고 왕교자 세트로 꼭 선물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은 왕교자 세트가 더 맛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왕교자 세트로 선물을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자두 참 굴비 이것도 정말 굉장히 진짜 품질 높은 굴비인데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애터미에서 살 수 있거든요. 애터미에 굴비도 있다라는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애터미 착한 불고기 네, 치즈 돈가스, 애터미 컵라면, 애터미 착한 짜장, 토굴 묵은지, 그리고 착한 소세지 세트 등 이러한 제품들 다 한 집씩당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한 집당 무료 배송이 되고 부피감 있는 선물 세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제품들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자몰에서 설 명절 혜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자몰 설 명절 혜택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애터미 하나 카드로 구매하신 경우에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규 회원 이벤트 그리고 3주년 이벤트와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터미 뭐 애니플러스 카드, 해모임 카드, 앱솔루트 카드, 애터미 카드면 모두 다, 애터미 신용카드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애터미 하나 카드를 가지고 이 애터미 아자몰에서 설날 상품을 애터미 카드로 결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벤트 응모하기를 해서 응모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지만 네, 응모가 완료가 되고요.
상품 가격의 10%를 캐시백을 해주고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날짜는 네, 1월 26일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자 이거 캐시백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2월 28일 날 발표를 하고 이 캐시백 입금 또한 지금 애터미 신용카드 하나카드 빠져나가고 있는 결제 계좌 있으시죠? 거기에 2월 28일 날 네, 입금을 해준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몰에서 이제 방금 애터미 몰에서 없었던 제품들 난 꼭 한우를 해야겠다. 난 꼭 과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자몰로 안내를 해주셔서 이렇게 캐시백 혜택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이제 처음 저희 화요일 2시 네, 기초 제품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앱솔루트부터 그리고 앞으로 설 명절 애터미 제품들을 어떻게 사업에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러한 다양한 제품 정보들 네, 알아보시러 꼭 화요일 2시에 많은 분들이 네, 기초 제품 설명회 많이 활용하셔서 사업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